생각보다 징그럽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오늘은 마우스를 한 개 가지고 왔습니다. 그것도 평범한 마우스가 아니고 굉장히 특이한 마우스입니다. 일단은 제품을 까면서 제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. 아, 박스가 좀 징그럽긴 하네. 마우스 이름은 제피어 프로 게이밍 마우스입니다. 제품을 먼저 보도록 하죠. 약간 박스가 그거 박스 같네. 모토로라 제가 예전에 레이저 리뷰했을 때 그 박스랑 약간 구조가 비슷하네요. 마우스 본품, 마우스 본품이 있고요. 이렇게 유저 매뉴얼이 있고요. 마우스백, 자기들 뭐 생각하는 뭐 그런 거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엑스트라 10% 할인 쿠폰, 하나 샀는데 또 사라고? 이렇게 있습니다. 다 필요 없는 거고, 일단 제품 보시면은 이 친구가 원래 출시를 했었던 마우스예요. 아마 이쌈님 영상이 있을 거예요. 국내 영상 중에서는 원래 일반 버전이 출시를 했던 제품이었었는데 이번에는 프로로 이게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출시가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우스 자체의 특이점이라고 하면은 펜이 달려 있습니다. 우리가 마우스를 사용을 하면은 손바닥에 땀이 차잖아요. 그 마우스 손바닥에 땀 차는 거를 쿨링을 해서 식혀줄 수 있는 그런 마우스입니다.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타공형 마우스니까 파이널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글로리어스 시리즈 쪽이랑 경쟁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제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$99입니다. 근데 지금 뭐 홈페이지에서 할인하고 있어서 $59에 구매를 할 수 있고, 추가적인 코드를 또 사용하시면은 $49까지 $10가 더 할인이 되더라고요. 마우스 가격 자체는 할인을 다 받는다는 기준으로는 성능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센서 들어와 있는 게 PWM 3389 센서, 레이저 커스텀 있죠, 3360에 플래그십 센서가 들어가 있고, 나머지 스위치는 뭔지는 좀 이따 까서 한번 확인해보죠. 마우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 요즘 유선 마우스니까 올려봐야겠죠. 76g, 이게 공식 스펙상으로는 케이블 제외하고 69g이라고 합니다. 근데 뭐 70g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슈퍼라이트가 60몇 그램이었죠? 60몇 그램인데 걔보다는 무겁다는 느낌이 있어요. 지금 케이블이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도 네, 조금 약간 무게가 묵직한 느낌. 연결형 유선에 여기 파라코드 사용이 되어 있고, 뭐 고무 이 뭐야 케이블 짱그는 거 있고, 전체적으로 구성 자체는 괜찮아요. 쉘 자체도 딱딱해요. 쉘이 보통 이제 타공형 이런 애들은 흐물흐물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 엄청나게 쉘이 딱딱하네요. 그리고 여기 LED 라인 있고, 빛 바꿀 수 있는 거, 팬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. 뭐가 컨트롤 되는 거지? 팬 껐다 켰다가 되는 건가? DPI 변경 버튼일 것 같고, 이거는 좌쪽에 버튼이 있습니다. 우측에는 버튼이 없어요. 근데 대칭형이에요. 대칭형이면은 분명히 좌우에 버튼이 다 있을 만한데 왼쪽에만 있습니다. 버튼 감 자체는 왼쪽 오른쪽 마우스 클릭 버튼이랑 이거 다르죠?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왼쪽 버튼도 약간 짤랑짤랑하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. 이거는 여기 위에 버튼도 동일한 저소음 그런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, 회 앞도 좀 높은 게 아닌가 싶네요. 클릭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타공되어 있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신경은 안 쓰이네요. 전 타공 마우스가 엄청 신경 쓰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. 그래서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쉘, 평범한 안쪽으로 움푹 빠여 있는 대칭 마우스입니다. 그러니까 바이퍼 미니보다는 크고, 바이퍼랑 비슷하고 지프랑 무선이랑 엄청 비슷한데? 그래서 그립을 잡아봤을 때는 엉덩이 튀어나온 거는 지프로 느낌이고, 이 앞쪽 손가락 두 개가 지지되는 부분 있잖아요. 이 앞쪽 이쪽 부분은 바이퍼 느낌이에요. 두 개를 반반 이렇게 여기 반 떼고 여기 반을 떼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느낌이에요. 굉장히 특이한 느낌입니다. 클릭감은 이쪽이랑 좀 비슷해요. 이쪽 광 센서니까 옴론 쪽이라고 하면 이쪽이랑 비슷하겠죠? 이쪽이 좀 더 무겁네요, 클릭감이. 스위치는 일단 나중에 까서 조금 확인을 하는 걸로 하고, 몽둥이를 보시면은 좀 몽둥이가 좀 서있죠? 지프로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맞습니다. 무게감 무거워요. 실제 아까 측정한 그램에 비해서도 확실히 무게감이 좀 있는 느낌입니다. 실제 체감은 한 80g? 케이블 때문에 그런가? 그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장착을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일단은 게임에 들어왔고요. 마우스 자체는 좋아요. 솔직히 중소기업 마우스들도 센서가 좋으면 웬만하면은 따라오고 이런 건 다 잘 되거든요. 보통 센서를 안 좋은 거 넣으니까 막 포인트 막 튀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. 3389면은 센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그런 친구라고 보면 되죠. 오, 깔끔해요. 아우, 좋아.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거, 지금 LED, 이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솔직히 마우스 LED 나오는 게 뭐가 중요한가?
팬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일단은 손을 댔을 때 팬에 바람이 느껴져요. 선풍기 약풍 정도 틈 그 정도 바람의 느낌은 절대 아니고 손 선풍기 바람보다도 약간 작은 수준? 근데 손 선풍기는 솔직히 돌아가면 시끄럽잖아요? 얘는 지금 귀를 대면은 소리가 들리는데 아예 아무것도 안 켜고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막 소음이 들릴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9세대 프로 아닌 제품은 이게 소음이 조금 있다고 했었거든요. 근데 풍량이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지금 손을 이렇게 위에 댔을 때 바람이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고 만일에 게임을 한다고 치면은 이게 땀 안 차는 효과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쓰다 보면 이 손바닥에 땀이 엄청 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게 팬을 달았을 때 얘가 내구성이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건데 왜냐면 마우스는 이제 가만히 있는 제품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흔들어 제끼는 제품이라서 이 베어링 들어가 있는 팬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?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. 그건 이제 좀 사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얘가 이제 팬 속 조절은 안 되는 것 같아요. 팬 밑에 버튼 누르면 LED만 이렇게 막 바뀌고 얘를 이제 팬을 꾹 누르면 LED가 꺼지면서 팬이 멈춥니다. 그래서 혹시나 아 나는 이 바람 나오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쁘다 이 마우스를 샀는데 굳이 팬을 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빼고 쓰시면 되겠죠. 그게 아니면 그냥 켜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 이제 전작에 비해서 상상된 거는 뭐 온보드 메모리 탑재된 거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이 마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냥 팬 달렸다 그리고 지금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. 유격도 뭐 딱히 크게 있는 것도 아닌 것 있네요. 위아래 유격은 있네. 뭐 이거는 근데 크게 안 신경 쓰입니다. 실제 쓰시면 이게 막 마우스가 이게 위아래 룰렁룰렁 하는 것도 아니라서 아 약간 좀 있네요. 이게 튕겨 올라오면서 때깍 한 번 더 합니다. 근데 더블 클릭되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. 일단은 얘 마우스를 분해를 해가지고 그걸 좀 해봅시다. 스위치 들어간 거하고 센서가 진짜 3489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. 너무 뜨거울려나? 오 된다 어? 뭐야 여기 나사 없네? 위에는 나사가 없습니다. 참고하세요. 분해 자체는 굉장히 쉬운 편이네요. 지금 이렇게 팬이 달려있고요. 이거를 이제 빼면은 팬 사용을 안 하는 거겠죠? 네 쓰신 보시면 홈런 차이나 5000만의 스위치가 달려있습니다. 양쪽 다 동일하게 홈런 차이나 달려있고 옆에는 이건 무슨 버튼이에요? 나 이런 버튼은 또 처음 끝에 이 버튼 특이하게 되어있네요. NWK10이랑 NWK12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거는 10, 12는 높이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고 센서는 이제 3389라고 적혀있죠? 그리고 2021년 6월 6일 자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펜은 보시면 RS100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건 앞에 로고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 제품 이름은 여기 보시면 BSV 펜 브러시리스 DC 펜입니다. 5V 0.008A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네요.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하다?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일반 마우스에 그냥 펜 달려있는 게 끝입니다. 특별한 걸 기대하셨나요? 그런 거 없어요. 이 정도는 충분히 다른 마우스 사도도 커스텀을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재질 자체를 열 전도율이 높은 좀 찬? 차갑게 만들기 쉬운 그런 재질로 그냥 만들면 되지 않을까? 굳이 펜을 다는 게 아니고 싶습니다.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퍼 프로라는 제퍼 그 펜 달린 마우스의 후속작 제품을 가지고 왔고 구매하실 분은 영상 설명에 코드 같은 거 남겨둘 테니까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좋네. 드라이버 좋습니다 여러분. 드라이버 하나 사세요. 그 미지아 이거 수동 말고 이제 자동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거 이거 하나 사세요. 좋네요.